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이 진짜 오랜만에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출시가 됐습니다. 전 세대가 2019년 8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지금은 한 1년 반 정도 만에 출시가 돼서 주기에 비해서는 살짝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긴 하는데, 여튼 이렇게 제품이 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세대에서 그래도 가장 기대를 했던 부분은 2015년 8월에 6세대 인텔 CPU가 스카이레이크 아키텍처라는 걸 가지고 출시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7, 8, 9, 10세대는 동일한 아키텍처를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이번 11세대 로켓레이크에서 아키텍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11세대 같은 경우도 전 세대들하고 동일하게 공정은 14나노미터 공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공정으로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소켓 같은 경우는 10세대하고 동일한 1200 소켓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세대 때 사용했던 메인보드들을 그대로 쓸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아닙니다. 왜냐면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11세대를 사용할 수 있는 10세대 때 나왔던 메인보드는 H470, Q470, G490 이 세 개 칩셋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요, 고급형인 H410이나 B460 보드들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 자료 말고 다른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G490 보드들 중에서도 일부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호환되는 바이오스들이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만일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 제조사들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 10세대 메인보드에서도 11세대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찾아봤던 그 자료에서는 이게 하드웨어적인 문제라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 이제 공식 정보는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박스를 조금 치울게요. 박스가 너무 시야를 가리네. 너희들은 여기 있어. 네. 이제 하위 라인업 같은 경우는 박스 이런 로고나 이런 부분은 바뀌었는데 사이즈나 이런 패키지 구성 자체는 동일하고요, i9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박스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사이즈 자체가 조금 적어진 거는 좀 더 칭찬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스 사이즈는 괜히 크게 만드는 건 별로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도 좀 이런 하드 딱딱한 박스로 만든 건 낫기는 한 것 같아요. 여튼 일단 제가 이 영상 자체가 출시하고 좀 많이 늦게 올라갔는데, 원래 다른 영상에서 제가 영상이 조금은 늦게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늦게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제품 엠바고 전에 받은 다음에 벤치마크를 진행을 해서 그 안에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바이오스가 벤치마크를 진행하는 도중에 새로운 바이오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뭐 성능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바이오스로 이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벤치마크 하는 시간 자체가 좀 길어져가지고 영상 제작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정 자체가 굉장히 촉박하게 돼가지고 보통은 제품 벤치하는 도중에 바이오스가 나오는 경우는 없었는데, 출시하고 나온 적은 있어도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튼 지금 벤치마크된 자료는 가장 최근에 나온 베타 바이오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고, 테스트한 벤치 시스템은 화면에 보이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10세대까지는 코어 개수가 늘어나거나 클럭이 늘어나서 성능이 증가하긴 했지만 IPC의 증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아키텍처로 바뀌면서 드디어 IPC 자체는 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최대 19% 향상이라고 하는데, 클럭을 4.0GHz로 고정을 하고 시네벤치 R23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1900K하고 11900K의 IPC의 차이는 24%였습니다. 근데 IPC 자체는 늘어났는데 제일 상위 라인업인 i9의 코어 개수가 10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IPC 증가하고 클럭 증가 이런 것들을 합했을 때 실제 게임 성능하고 작업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시네벤치나 VLA 점수를 봐도 11900K하고 1900K의 성능 차이는 5% 내외로 좁혀졌고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성능 개선이 굉장히 크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이밍 성능으로 넘어갔을 때는 IPC 증가폭에 비해서는 게이밍 성능 증가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조금 적게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만 봤을 때도 약간 기대했던 만큼은 성능이 아니라서 좀 많이 아쉽다
근데 성능은 이렇게 나왔어도 전력 소모 부분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좀 더 낮다면 쿨러 자체를 조금 더 저렴한 걸 구매해서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좀 이득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력 소모 부분을 보시면 시네벤치 R23 멀티 기준으로 봐도 11세대 동 라인업이 10세대보다 더 높은 전력 소모를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i9 쪽은 코어가 더 적은데도 더 높은 전력 소모를 하고 i5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 차이 자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11400 같은 경우는 기본 쿨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공랭 쿨러를 하나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멀티코어를 다 사용했을 때는 이런데 멀티코어를 다 사용을 하지 않는 게이밍으로 넘어간다면 전력 소모 차이가 더 심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라인업이 상관없이 게임에 따라서 30%에서 80% 정도까지 더 높은 전력 소모를 보여주고요. 그나마 i7 논K 라인업이 전력 소모가 조금 덜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존에는 일부 모바일 프로세서나 HDT 라인업에서만 지원하던 AVX512 명령어를 11세대 데스크톱 라인업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오버클럭을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냐면 AVX512를 지원하는 프라임 95 같은 오버클럭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발열 자체가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쿨링에 더 신경을 써줘야 돼서 이제 오버클럭 안정화하는데 또 조금 더 힘들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AVX512가 꺼져 있을 때는 45에서 46배수 정도로 올코어가 유지가 되는데 AVX512가 켜져 있을 때는 42에서 43배수 정도로 3배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클럭 차이가 나는 게 세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클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온도를 100도를 찍어가지고 온도 스로틀링 때문에 클럭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AVX512를 켰을 때 더 높은 발열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클럭 자체도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쿨링이 장일되면은 AVX512에서도 원하는 클럭만큼을 뽑아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테스트했던 환경은 3열 순행을 테스트한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코어 오버클럭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커스텀 순행에 에어컨이 구비된 환경에서나 고클럭을 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AVX512를 비활성화할 수 없었다면은 진짜 큰 단점이 될 텐데 바이오스에서 AVX512를 끄고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11세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G라이너 보드뿐만 아니라 B560이나 H570 보드에서도 램 오버클럭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CPU 오버클럭은 안 되긴 하지만 이런 보급형 보드들에서 램 오버클럭이 되기 때문에 i5나 i7의 논K 라인업에다가 B560 보드를 이용해서 가성비를 챙기고 램 오버를 해서 성능을 조금 더 높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시금치 그런 메모리나 저수율 메모리를 사용을 했을 때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전 세대들하고는 다르게 라이젠처럼 일정 램클럭 이상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속도를 1:2 비율로 동기화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클럭 램오버 시에는 상대적으로 전 세대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어차피 제가 말했던 뭐 i5나 i7 논K에다가 B560 사용하는 이런 보급형 조합에서는 고수율 메모리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금치 메모리나 수율이 낮은 제품의 메모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고클럭으로 갈 일 자체가 애초에 10세대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추후에 11세대 CPU들 램오버 관련한 영상에서 다시 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뭐 이런 부분 말고도 11세대가 10세대에 비해서 나아진 점은 PCI Express 4.0 지원, 내장 그래픽 성능이 압도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다. 그리고 기본 메모리 클럭 자체가 3200MHz로 지원을 한다는 거. 뭐 이것도 일부 라인업은 2933 뭐 이렇게 지원하는 약간 함정이 있긴 한데 어차피 B560 이상 보드에서 램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썬더볼트4를 지원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그럼 성능이 이렇게 나왔으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냐? 일단 논K 라인업이랑 i5 아래 라인업들은 가격이 전 세대하고 동일하게 동결이 됐고요. i7, i9, K 라인업만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i9은 5만원이 넘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하이엔드 유저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다른 걸 줬어도 코어 자체가 2코어나 깎였는데 가격이 증가한 것 때문에 좀 넘어올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여기까지 11세대에 관한 내용이었고, i3 이하 라인업 같은 경우는 11세대로 출시가 안 되고 10세대가 리프레시가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뭐 10세대하고 크게 다를 건 없고 클럭 부분에서만 0.1GHz가 증가를 했고 가격적인 부분이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전 세대 제품들보다 성능이 약간 더 높아져서 가성비가 조금 더 좋아졌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품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부터 제 생각을 조금 말해보면, 이번 세대에서 살만한 제품을 꼽으면 그나마 i7, i5, 논K 라인업 정도가 되겠네요. 좀 저렴한 B560 보드를 이용해서 램오버를 해서 가성비를 좀 더 챙기고 PCI Express 같은 새로운 그런 기술들도 다 쓸 수가 있으면서 가격은 전세대하고 동일하고 발열 문제도 당연히 전세대 동일한 라인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증가하긴 했지만 상위 라인업들처럼 쿨링에 뭐 비용을 엄청 많이 투자할 필요도 없고 한 2-3만원대 공랭 쿨러 정도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11세대 다른 라인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살만한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 성능 향상 자체도 됐기 때문에 특히 11400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픽 카드 가격도 너무 뛰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엄청나게 고사양 그런 게임들을 하는 게 아니라면 내장 그래픽 자체로도 충분히 이 시기를 조금 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1세대 다른 라인업들에 비해서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같이 초하이엔드 시스템을 맞추는 분한테 11900K를 추천하냐고 물어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게임의 성능 자체가 증가하긴 했는데 이전 세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코어 스레드 자체도 줄었기 때문에 11900K에 비해서 작업 성능 자체에 메리트가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적은 데다가 가격까지 조금 더 올려버렸고 거기에 바이오스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바이오스가 안정화가 되고 뭐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한다면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걸 기다렸다 사기에도 살짝 애매한 부분이 성능적으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된다고 하는 인텔의 12세대 CPU가 이번 연도 말에 출시된다는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존버를 해서 몇 개월 기다리다가 걔를 사면은 다음 세대 CPU는 소켓도 달라져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메인보드도 그대로 사용을 못할 텐데? 그러면 돈을 한 번에 싹 들여서 초하이엔드 시스템으로 교체를 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냥 10세대에 사용하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해서 버티다가 12세대로 아예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뭐 테스트하고 싶어서 사시려면은 사셔도 되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하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 오버클럭 부분에서도 이제 초고클럭 램오버를 했을 때 메모리 컨트롤러랑 1:2 비율로 동계화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성능 자체가 10세대에서 초고클럭 램오버를 한 거에 비해서 메리트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거는 11세대 램오버 관련 영상에서 보는 걸로 하고 여튼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